손톱은 케어가 끝난 상태입니다. 베이스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착 베이스는 점도가 좀 있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 그으시는 것보다 영역을 조금씩 조금씩 더해가면서 이렇게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브러쉬를 이렇게 손톱에 문질문질 하듯이 골고루 발릴 수 있게 그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엣지 쪽도 한번 발라주고 컬러 바르기 전에 손톱에 두께를 좀 주는 걸 좋아해서 클리어젤을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젤 안 바르실 분들은 바로 컬러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같은 회사 젤이라서 뭐 충분리나 그런 것들이 좀 염려되진 않기 때문에 미경화질 제거하지 않고 바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클리어젤을 전부 발라주었습니다. 30초 큐어링 하도록 할게요. 미경화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컬러를 발라주겠습니다. 저는 컬러도 뷰티플라이 제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원장님 콜라보 할 때 제품으로 산 건데 이게 컬러는 예쁜데 색이 좀 묽다고 해야 되나? 발색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한 3콧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을 전부 발랐습니다. 이렇게 3코까지 마쳤습니다. 큐어링 마친 상태고요. 미경화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일 스티커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스티커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드샨에서는 이제 단종이 돼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제 손톱에 이걸 붙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품 겨울 가기 전에 사용해 보고 싶어서 이 제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붙여. 굉장히 얇은 스티커라 찢어질 수 있어서 잘 떼내줘야 돼요. 고무 부셔 이용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클리어젤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른 다음에 브러쉬에 젤을 조금 덧어서 가운데 젤을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브러쉬가 젤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손톱을 쓸어내리는 게 아니라 젤만 조금 도톰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젤이 조금 평평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한 손가락씩 큐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두 손가락 같이 30초 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작업하면서 또 이것저것 달라붙거나 또 손에 묻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강화젤 닦아주고요. 이번에는 이 두 제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줄란체인 골드. 이거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제가 자막으로 띄우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이 제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오프 빌더젤 써보도록 할게요. 어떤 댓글 중에 요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요거를 유키의 클리어젤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문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빌더젤 문의를 주셔서 제가 빌더젤로 붙여봤는데 젤을 너무 적게 얇게 깔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픽시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파츠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 제품 하나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잘한 펄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30초 큐하도록 할게요. 이경화젤을 닦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브러쉬인데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큐어해주도록 할게요. 큐어가 끝났으면 줄란체인 위에다가 클리어젤을 조금 덮어서 오버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레이 해주면서 여기 사이드 쪽으로도 같이 오버레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젤을 채워주기 전에 위쪽에 미경화젤을 좀 닦아주도록 할게요. 이 끈적끈적한 미경화젤에 픽시가 가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미경화젤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었습니다. 젤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픽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예전만큼 막 저렴한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많은 양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두 번 손톱에 연습하고 이 정도 남았어요. 픽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에다 담아놓고 쓰면 좋은데 제가 지금 공병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핀셋을 뿌려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핀셋으로
너무 넘치는 거는 조금 떨어내주고 빈 공간 없는지 잘 확인을 해서 피치들 자리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젤을 제가 굉장히 넉넉하게 넣었잖아요. 두툼하게 넣었기 때문에 너무 꾹꾹 누르면 젤이 다 잼처럼 삐져나오기 때문에 조심조심 빈 곳 없이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볼게요. 너무 삐져나온 아이들이 없는지. 핀셋의 이 납작한 부분으로 살살살 눌러주고 픽시를 이렇게 올릴 때 주의할 점은 빈 곳이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빈 곳이 있으면 그 빈 곳부터 픽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빈 틈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이 상태로 1분 정도 큐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시 남은 거는 다시 담아 주셔도 되는데 손톱 위에 있다가 하나씩 이제 정리해 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젤이 묻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은 같이 담아 주시면 안 되고 그냥 버리시거나 그래도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하시면은 젤 클렌저 여기다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잘 닦아서 같이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탑젤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체인 위쪽으로만 탑젤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체인 위쪽과 손톱에 연결된 부분. 픽시 위로는 젤이 닿지 않게. 이렇게 좀 움직여가면서 1분 동안 충분히 큐어해 주도록 할게요. 이제 미경화 젤 닦아주면 완성입니다. 픽시 위로는 이렇게 꼭꼭꼭꼭 톡톡톡톡 치듯이 제거해 주시고 체인 쪽 미경화 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지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의 속오프 클리어 젤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줬습니다. 간격을 뭐 엄청 맞추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불규칙적으로 붙이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서 식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30초 큐어하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버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클리어젤을 덮어줬다면 볼참 위쪽으로 클리어젤을 조금씩 더 떨궈주도록 할게요. 브러쉬를 아무래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윗부분이 젤이 더 닦여나갔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모양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잘 잡혔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 상태로 또 30분 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탑젤 사용하도록 할게요. 브러쉬는 56호 라이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볼참 위쪽으로만 탑젤 얹어주도록 할게요. 30초 또 큐어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끝났고요. 미경화 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적이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닦아주세요. 이제 노나이프 탑젤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노나이프 탑젤은 경화 후에 끈적이는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젤입니다. 노나이프 탑젤을 반볼참을 피해서 흰 바탕면에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벨벳 글리터 사용하도록 할게요.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씩 집어서 손톱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지 않은 곳 없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 손으로 살살 밀착될 수 있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때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살짝 터치해 준다는 느낌으로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큐하기 전에 남아있는 가루들을 조금 털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1분 큐하도록 할게요. 큐어링이 끝났으면 남아있는 여분의 벨벳 글리터들을 부드럽게 털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